아, 네. 안녕하세요. 저 주식회사 두들러의 고민규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두들러는 말 그대로 두들러, 낙서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세상을 좀 꿈꾸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는 사운드 두들, 그리고 두들잉, 그리고 두들 뮤직이라는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운드 두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예요. 저희 서비스 안에는 사진이나 그림, 그리고 또 클립아트, 그리고 캐릭터, 뭐 효과음이라든지 배경음악, 그리고 또 저작권이 없는 다양한 글씨체 등 다양한 이야기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고르고 스티커처럼 붙이기만 하면은 자기의 이야기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실 때는 이렇게 캔버스를 통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고, 각 페이지를 뭐 1, 2, 3, 4페이지 쭉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그 플랫폼 안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클립아트, 뭐 캐릭터, 그리고 효과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경음악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만약에 원하시는 뭐 이런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원하는 대로 붙여서 그냥 스티커 붙이듯이 그냥 쭉 하고, 여기 안에 원하는 글씨를 쓴다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목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오디오북 같은 비주얼 오디오북 콘텐츠로 해서 실시간으로 만들고 실시간으로 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저희는 모바일에서 이런 휴대성과 편의성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8세 이하 어린이들이나 그리고 또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누구나 손쉽게 자기의 이야기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만든 이야기들은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로도 만들어지지만은 이렇게 오프라인 책으로도 발간이 되어서 기념품으로, 그리고 또 뭐 상품으로 가져가서 그 교육 레퍼런스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 등으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두들잉 서비스는 저희 사운드 두들 서비스를 영어 학원용으로 해서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사운드 두들이랑 이제 영어판으로 그냥 바꿨다라는 거에는 지금 차이점이 없지만은, 앞으로 이제 영어 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영어 작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첨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두들 뮤직 서비스는 음악 서비스인데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진도카드라든지 레슨카드를 만드는 것 외에도 음악 선생님들이 원하는 다양한 악보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또 같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또 앞으로 개발해들 서비스들을 통해서 더욱 교육 현장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